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 리터러시 코너에서는 책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책값이 굉장히 비싸졌죠. 못해도 뭐 1, 2만 원 사이는 하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월정액처럼 한 1만 원 정도의 구독료만 내면 무제한으로 책을 볼 수 있는 이북 플랫폼도 많이 생겼어요. 뭔가 좀 이질적이죠. 오프라인 종이책 값은 계속 오르는 중인데 또 한편으로 온라인 전자책 시장에서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독서가 가능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 제가 생각을 좀 해본 건데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책이라는 건 사실상 공짜,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배포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마디로 더 이상 돈을 주면서까지 책을 볼 필요가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는 거겠죠. 실제로 과거 역사에서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로마 시대예요. 물론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책의 재료를 구한다거나 책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썩 녹록치는 않았지만 로마 시대에도 책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 생각보다는 꽤 책이 자주 많이 발간됐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의 책은 전부 무료였습니다. 공짜라는 얘기죠. 그래서 책을 쓴 사람, 뭐 출판한 사람들 모두 책을 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었어요. 애당초 책을 가지고 돈을 벌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말하는 편이 맞겠죠. 책 문화가 돈벌이 수단 자체가 아니었으니까요. 톰 스탠디즈라는 이 저널리스트가 쓴 소셜미디어 2000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의 두 번째 챕터, 로마의 미디어라는 부분을 읽으시면 될 겁니다. 그럼 대체 로마인들 중에서 이 작가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책을 왜 쓴 거냐? 자기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였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알리는 수단이었던 거죠.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뭐 정치인이라든가 유명인들한테 헌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책을 널리 홍보해 주기를 바라면서 자신도 일종의 인플루언서가 되려는 방편이었던 거죠. 뭐 이미 유명했던 사람이라면 자신의 입지나 명예를 더더욱 확고히 하려던 목적도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속칭 책이 돈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책을 쓴 사람이 책 판매 그 자체만으로도 큰 돈을 만질 수 있게 된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기껏 해봤자 서양식으로 따지자면 근대 시절 중반 이후부터예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인쇄기술이 보편화됐고 사람들의 문해율이 높아졌고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 정보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고 특히 대중소설, 뭐 통속소설 같은 것들이 일종의 엔터테인먼트가 돼서 마치 지금의 웹소설이나 뭐 웹툰 같은 그러한 즐길거리가 돼줬죠. 그래서 소위 소설의 시대, 그리고 책의 대중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근대의 흐름이 최근으로 치자면 1990년대 말까지 이어진 셈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 시대냐? 제 생각엔 책이 뭐 그다지 쓸모가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 책 자체, 책의 내용이라든가 콘텐츠가 주는 쓸모는 여전히 있는데 이걸 돈을 주면서까지 사볼 만한 쓸모가 과연 있는 거냐 라고 물으면 약간은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일단 첫째는 좋은 책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그냥 쓰레기이거나 일기야. 아, 이 둘은 동의어인가? 여하튼 이걸 돈 주고 사볼 만한 가치가 있나 싶은 책들이 많아졌죠. 지식책 같은 것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아티클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경우들이 많고 소설도 뭐 재미나 세계관으로 따지자면 이제 영상한테 밀릴 수밖에 없죠. 저도 뭐 요즘 나온 소설들을 거의 안 봐요. 둘째는 이젠 꼭 서점이 아니더라도 책을 볼 수 있는 루트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 이젠 서점을 잘 안 가요. 직접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경우가 한 달에 많아봤자 한두 권 정도랄까요? 그런데 독서 권수는 한 달에 최소 못해도 10권? 20권씩 봐요. 이 많은 책들 제가 다 어디서 보는 걸까요? 도서관에서 빌려본다거나 이북 플랫폼으로 봅니다. 이렇듯 이젠 오프라인 종이책 서점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많아져 버렸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책 내용을 써머리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굳이 어떤 특정 책을 읽지 않아도 그 책을 마치 읽었던 것처럼 아니면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일종의 페이크 리딩 문화가 자리 잡은 거죠. 저도 어차피 잘 알아요. 수강생들 많이 가르쳐봐서 제가 제 채널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책 한번 직접 찾아서 다 읽어보신 분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 개인적인 추측이기는 하지만 책은 이제 사실상 구매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처럼.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